뭐 방송 켜자마자 게임해요? 뭐 저는 뭐 빠따나들목입니다. 벌써 많이 뛰었고요. 33,386마일. 저는 전문가입니다. 레벨 23. 저는 싱글밖에 할줄 몰라요. 멀티는 뭐할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자, 제 트럭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볼보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맵 이거 지도 노랗게 만드느라, 이게 왜 노랗게 만드냐면은 회색 길은 지나가지 않은 길이고 노란 길은 지나간 길이에요. 스타라이트님, 5,000원 후원. 아니 어떻게 오셔가지고 후원을 쏘세요. 저도 써야 되잖아요. 예, 방송하시면은 쏴드리겠습니다. 이영준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기프트 카드 샀어요? 목소리 깐 거요? 목소리는 뭐 상관없잖아요. 뭐 세상에 목소리 70억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내 얼굴은 안 되겠죠? 예, 소리가 작다고요? 아, 저 전에부터 자꾸 소리가 작다고 하셨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아마도 속성 이런 거 없는데 마이크를 새로 사야 되나? 근데 또제 녹화한 거 들어보면 또 소리가 괜찮거든요. 소리가 크기가 왜 그럴까? 마이크 올릴 수 있다. 음량 한 6dB 올려볼까? 8dB 올려볼까요? 지금 이제 커졌나요, 이제? 커졌어요? 커졌어요? 아, 설정이 만등에 또 있네. 증폭하는 게 있네요. 이거 좀 큰데? 요만큼? 이만큼? 이 정도면 괜찮나요? 아니면은 뭐 이만큼? 후원 5만 원이요? 5만 원 없어요. 5천 원이고 2천 원이에요. 아예 작아요 또? 아,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아니면 실제 내 목소리를 좀 줄이고 이거 증폭을 좀 올릴까? 작아졌다. 이거는 8. 닫기. 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쵸? 저는 유로트럭? 아메리카, 전 아메리카 트럭 더 좋아, 재밌게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운전을 시작하고, 봅시다. 얘기할게요. 어디 보자. 가구, 제일 비싼 걸 할까요? 프로판? 와우. 네. 타코마까지. 워싱턴주 타코마까지 가는 좀 길게 가봅시다. 몇 킬로야 이거는? 어쨌든 근데 여기 페이지부터 시작인데 페이지까지 가려면 좀더 가야 되고 만료까지 19시간 남았으니까 그냥 갈게요. 아, 유로트럭 아니고 아메리카 트럭이에요. 예, 아우 백미러 보고 시동 켜고 와이퍼 비 오죠? 갑니다. 네. 아메리카 트럭입니다. 유로 트럭이 재밌느냐, 아메리카 트럭이 재밌느냐. 저는 아메리카 트럭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지금 보레나들목을 하고 있잖아요. 시티지에서. 시티즈 모레나들목 만드는데 여기 미국의 아리조나, 네바다,
뭐 이런 뭐택 이런 주의 사막을 참고라고 만들고 있어요. 운전 마우스라고 있어요? 운전 마우스예요. 오늘은 어디였더라?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페이지 어디야? 어느 주야? 이게 네바다인가? 네바다 주인가? 아무튼 페이지 시에서 출발을 해서 저기 위에 워싱턴 주에 타코마까지 이 타코마까지 가는 프로판을 운전하려고 합니다. 운전하려고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싣고 있어요. 아우 시티즈는 이제 타코마 예쁘다고요? 타코마를 가보신 분이 계시네, 세상에. 이건 유로 트럭이 아니라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예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아메리칸 트럭 쪽에 좀더 도로가 쭉 뻗었고 저한테 좀 맞고 그래요. 중앙선이요? 아유 뭐 상관없어요. 저 이거 벌금 꺼놔서 아이고 길이 이렇게 가네. 시티즈 모르겠어요. 안할것 같은데 하면은 어떻게 그거 할까요? 뭐 스토리 진행하는 거좀 편집할 게 많아지니까 그렇고 뭐 모두 소개라도 하나 할까?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타이밍이 맞는다고 생각하신 게아 생각하신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드는 다 모드 소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싶은 건다 만들었어요. 모드 소개 영상은.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면 할 만한 거다 하지 않았나요? 뭐 완전 꾸미기 용도를 쓰는 그런 모드는 제가 애초에 꾸미는 능력이 없어서 잘 설명도 못하고 만들기도 못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안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뭐안할것 같아요. 그런 모드는 애초에 그런 디지털 디오라마를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기보다도 그냥 여러 가지 꾸미고 막 어디 카페 막 돌아다니시고 뭐 천장바닥 돌아다니시고 에셋 구독하시고 막 그러겠죠? 지금 페이지시를 가고 있습니다. 페이지시가 어느 주예요? 네, 타코마가 목적지긴 한데 지금은 짐시르러 페이지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이지가 어느 디지털 분재? 예, 네, 맞아요. 디지털 디오라마 디지털 분재. 페이지시가 어느 주에 있어요? 실버 버튼 없어요. 실버 버튼은 구독자 10만 명이 돼야 되고 저는 지금 2만 명 됐죠? 뭐 저는 이제 그 별도로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유튜브로 막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와우.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하다 딴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운전하다가 핸드폰 보는 것 마냥 지금 채팅창 보고 있었어요. 네. 공장.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은 아까 찍었던 내비 찍었던 프로판 타코마 가는 페이지에서 타코마 가는 프로판 18톤짜리를 뭐더 있나? 네, 18톤짜리를 얼마야? 얼마나 가나요? 이 길이가 거리가 어디 나와 있지? 그냥 남은 시간만 나와 있네. 클릭하면 보이나?
듀이스부르크. 유럽에 계시나 봐요? 유로트럭? 예. 아마 짐 실으면은 총 거리가 나올 거예요. 짐이 저기 있다. 저 앞에 보이죠? 반짝반짝 하얀색 검은색 원통. 저는 놀랍게도 백미러만 보고 뒤로 가요. 그 탑뷰 안 봐요, 탑뷰 안 봐. 예, 안녕하세요. 중간에 휴게소 들러서 핫도그 먹는 척할수 있어요. 예. 트레일러 연결. 연결됐는지 보는 건볼수 있죠, 이렇게? 예. 뒤에 예쁘게 연결됐고. 쭉 끌어서 이렇게 보려 했는데 가려서 안 보이네. 그냥 운전석 뷰로 볼게요. 게임 소리가 안 들려요? 게임 소리가 아 작긴 작네. 작게 해놨네. 이건 좀 늘릴게요. 한 요만큼. 이게 좀 시끄러워요 게임이.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막 맞아요. 아시아 트럭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아시아는 뭐랄까 대부분 중국이잖아요. 영토가 넓은 게뭐 아시아 하면은 뭐 동남아시아도 갈수 있고 뭐 배나 뭐 그런 걸로도 갈수 있겠죠? 제주도도 갈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핸들 아니고 지금 마우스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이거 길이 보이죠? 2440km야. 이어 갈 거예요. 비행 시뮬레이터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핸드폰으로는 했었어요. 비행 시뮬레이터. RFS라는 게임인데. 지금 볼까요? 한번. 지금도 깔려있긴 한데, 최근엔 또안 하거든요. 그때 재밌게 했어요. 뭐, 리얼리스틱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인가? RFS도 아시네. 예, 컴퓨터에 설치는 모르겠고, 어차피 그거는 그 자동 운행이 되니까 요즘 실시간밖에 못해요. 이거 지금 실시간 방송 겸 녹화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유튜브 말고도 할 일이 생겨서 녹화하고 편집할 시간이 적어져서 영상을 이제 편집본을 올리려면 주말에 편집을 해야 되고 주말에 영상이 올라가죠. 근데 그러면은 뭐야 일주일에 주말에만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조금 영상 올리는 게 뜸하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생방송을 좀 녹화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이 두 번째네요. 예, 드디어 공부를 끝내고 오신 분도 안녕하세요. 아, 와이퍼가 아직도 비가 그쳤는데도 돌고 있었네요. 초보 운전 마냥. 그 유로 트럭도 그렇고 아메리카 트럭도 그렇고 뭐 현실 차랑 마찬가지로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있어요. 정속 주행 모드. 같은 속도로 계속 갈수 있는 모드. 대신 엑셀 브레이크 밟아주는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그 천장마당 모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능이 그냥 게임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현실의 자동차도 그런 게 있죠. 저는 이제 C를 누르면은 이렇게 계기판에 69km, 70.
제가 마우스로 지금 이게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설정하는 거는 뭐 마우스 휠로도 할수 있게 해놨고, 휠 클릭으로 마우스 휠을 올리면은 속도가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이렇게 했어요. 또 방향키래 깜빡이. 왼쪽 깜빡이는 마우스 왼쪽 클릭, 오른쪽 깜빡이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예. 마우스를 컨트롤하면 좋아요. 키보드로 하는 거는 그 부드러움이 없어가지고 편하긴 해요, 키보드가. 마우스로 막 둘러볼 수도 있고. 아이고야. 예, 문명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문명은 평일에 하기 어렵겠죠? 왜냐면은 한판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어떻게 마음 내키면은 뭐 주말에도 그 라이브를 할 때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은 편집해야 되고 영상 올려야 되고 그래야 돼요. 가상이지만 이 게임에서 운전하는 사람이요. 그럴게요. 아마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자기 맘대로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아, 여기 앉아가지고 사고 나도 그냥 안난 척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예. 이거 무슨 재미? 이거요. 아, 보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데, 없을 수 있는데, 이거 풍경 보는 재미예요, 지금. 풍경 보고, 이게 사실 시티지 안 하고 쉴때이 게임을 하긴 하지만은, 이거 할 때도 시티지를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막 바둑판 도로 만드는 걸 싫어하잖아요. 곡선 도로, 자연스러운 도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시티지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도로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실제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교차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나들목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 관찰을 하면 돼요. 물론 밖에 나가서도 그런 걸할수 있지만은, 여기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마음대로 막갈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이즈랑 스케일이 다르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도로 체계가 비슷해요. 풍경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여기는 대부분 다 시골이다 보니까 또 도시랑 도시 사이는. 네, 저는 뭐 잔잔한 게임만 좋아합니다. 네. 특히 또 이렇게, 아이고, 뒤에 차 박았네.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보셨듯이 계속 직진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엑셀 밟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시만요. 2,400km를 운전을 시작했는데 벌써 2,276km가 남았어요. 예, 여긴 어딜까요? 어느 동네일까요? 숲이 보기 좋은 동네?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동네네요. 플래그스태프 근처입니다. 그랜드 캐니언과 플래그스태프가 있는 동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시 연속 아 도시 연속 3개 부도난 거는 별일이 아니에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시티즈 보고 가셨는데 이거 트럭 몰고 있어가지고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어. 예, 어제 시티즈 방송은 어제 했고요. 오늘은 그냥 쉴겸 채팅창 보고 또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려고 지금 방송 켜고 있습니다. 방송 켰습니다. 예, 지금 내비 보시면은 국도에서 지금 고속도로로 나가려는 모양이에요. 들어가려는 모양이에요. 파란 불일 때 가야지.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 트럭은 이거 방송하는 거는 뭐 굳이 편집해서 올리지 않아도 되겠죠? 생방으로 그냥 풀로 그냥 올릴까요? 유튜브에 편집 없이? 예, 신호 지키는 거는 방송이라서 그런 거예요. 채널 커지면 전원 유튜버요? 뒤가 너무 길어서 박았는데 그냥 갈 건데 가고 싶은데 굳이 내야겠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채널 커지면 저는 유튜버 할 생각 없어요. 유튜버는 뭐 스트리머든 유튜버든 마찬가지인데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시티즈 스카이라인 하나만 보고 있고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지금 하는 것 같이 다른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거 아메리카 트럭이나 유로 트럭 같은 걸로 계속 재밌게 방송을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쉬려고 이렇게 일단 게임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길 막혔네. 갓길로 가죠, 그냥. 난 막아도 간다, 이 말이야. 목적지는 미국 동남쪽이 아니라 미국. 아유, 엔진 꺼지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였네. 달려야 달려. 뭐 어때? 나 중간에 수리점이 있다. 들렀다 갑시다. 예. GTA 5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스토리를 할 수도 하는 거는 지금 와서는 많이 늦었잖아요. 뭐할 수는 있겠지만은 멀티는
제가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못하거든요. 총 쏘고 막 이러는 거. 예, 안녕하세요. 예, 옆에 까였는데 찌그러지지도 않아요. 기스도 안 나고. 예. 아, 미국 북서쪽 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 워싱턴 주에 어디죠? 타코마시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업 유튜버를 나 방송인을 하게 개인 방송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상을 안 올리거나 방송을 안 하면은 그대로 그냥 생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어디 뭐 그렇다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더라도 전업으로 가기는 좀 그렇네요. 예, 출발지는 어디였지? 페이지? 보여드릴까요? 네, 페이지십니다. 여기는 이게 네바다 주인지 아리조나 주인지, 와, 여기 오른쪽에 텍사스 보이세요? 엄청 넓은 거. 빨리 DLC, 텍사스 DLC 났으면 좋겠다. 아이고야, 엔진 고장 났다. 이거 시동,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아, 켜졌다. 빨리 수리 받아야 되는데. 로드 트레인 있어요. 뭐부터 로드 트레인이라고 부른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트레일러 두개 연속으로 다 다는 거 말씀하시면은 있어요. 세 개도 있었나? 세개 다는 것도 있었나? 세 개부터 로드 트레인이에요? 유로트럭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시급 70달러예요? 근데 이렇게 엔진 고장나고 막차 박으면은 그냥 날아가잖아요.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안전운전 해야겠죠? 안전운전. 어떤 차를 모시든 안전운전 하시고. 아, 회사 차라서 또. 회사가 부담이요? 그 트럭 모는 것만 할 건데 혹시 스티지 보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50명 정도라서. 예. 근데 저는 오늘 잠깐이 아니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오래 하긴 할 건데. 이거 배달 끝나면 스테이지 한번 켤까요? 노래요? 이거 유튜브로 올릴 거라서 노래는 좀안들 거예요. 뭐 이번에 제가 하는 프로젝트 진행이 잘 될까요?를 물어보시는데 그뭐 마법의 소라고둔 같은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마. 예. 아오베 소라고동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저작권 걱정하는 노래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브에 브금으로 까는 노래가 다 저작권 없는 노래인데. 클래식도 저작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클래식 음악들도 다 저작권이 있어요. 피닉스에세요? 지금 여기는 킹맨 근처입니다. 얘가 예, 킹맨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근처입니다. 왜냐면은 클래식 물론 그 악보의 저작권은 없어요. 그것도 그 원본 악보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이런 사람들이 쓴그 악보는 저작권이 소멸이 됐죠. 그분들이 사망하신 지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채팅창 유튜브예요. 트위치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나이는 그냥 20대고 뭐 거기서 뭐 초반인지 후반인지 중반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시크한 말투요? 이게 시크한 게 아니라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중간에 끊는 거예요. 상큼하지 못한 남성이라서 죄송합니다. 전 트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채팅창도 유튜브 채팅창이고, 아까 대답을 해드리는 건가? 예. 아,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이 왜 있냐면은 연주자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그거는 다 최근에 하잖아요. 녹음할 때, 악보를 녹음할 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해도 아무거나 틀 수가 없고요. 틀어서도 안 되고. 그게 저작권이 없으면은 그돈 받고 팔때 무단 복제를 해도 뭐라 못하겠죠? 근데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뭐 앨범이나 그런 거를 CD나 뭐 LP판이나 그런 거를 팔고 뭐 공연표를 팔고 그럴 때그그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유로트럭 깜빡이요? 깜빡이 키보드에 그 P 옆에 보시면 알파벳 P 옆에 보시면 그 괄호가 있어요. 중괄호, 대괄호 있는 거. 그게 깜빡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마우스 컨트롤을 하고 있고 따로 설정을 키 설정을 해놔서 마우스 클릭으로 하고 있어요. 오른 클릭, 왼 클릭. 네. 비보 외전 미국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은 안 돼요. 스티즈도 그렇죠. 스티즈도 그 유럽 게임이다 보니까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이 안 돼요. 빨간 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무조건 빨간 불이면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신호등이 초록불이면은 못 가는 거 다들 아시죠? 우회전? 요새 시티즈에 한국인이래. 한국인도 맞죠? 한국인 모더분들이 많이 활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많이 한국 맵도 많고 한국 건물도 많고 한국 뭐 열차, 버스, 자동차 엄청 많죠? 요새 많이 올라와요. 네, 그렇게 모더나 에셋 구독 받으셔서 한국 같은 도시 또 꾸미시기를 예. 꾸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꾸미세요. 심시티에 한국 모더분들 많으셨죠. 심시티 모더분들이 거의 다 시티즈로 넘어오셨을 거예요. 뭐 아예 그걸 접지 않은 이상. 어떻게 목소리 좋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잘 못하는 게 흠인데 스티즈 멀티 모드요? 아니요, 합방할 생각 없어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혼자 하는 게임을 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 뭐랄까 그냥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전업 유튜버가 될 생각이 없다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병맛 시티즈 영상. 예, 그것도 가끔 올리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두 달에 한번 정말 뜸하게 올리긴 하는데. 병맛 시티즈 영상. 근데 그거는 정말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창의력이 지금 바닥난 상태라 대부분 나올 컨텐츠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별도로 그뭐 스토리를 붙이지 않는 이상은 아 병맛 시티즈 영상 하면은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많이들 봐주시거든요. 시티즈를 안 하시는 분들이나 시티즈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건 재밌으니까 그 재미로 보더라고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10만 뷰, 20만 뷰 나오면은 뭐 올리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많이 봐주시고 또 그때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꾸준히 할수 있으면은 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꾸준히 할 만한 창의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티즈 병맛 영상을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못 만든다 만들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해도 중간에 뭐 컨텐츠가 생각이 나면은 만들겠죠. 그런 거 만들면 좋아요. 회사가 유튜브 하는 거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어요.
그냥 면접 때 얘기했어요. 근데 뭐 공개는 안 했고요. 그냥 하고 있다. 이 정도. 그냥 뭐 유튜브 그냥 요새 유튜브가 어떻게 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플랫폼이 돼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그냥 SNS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그런 것들. 예, 면허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그 흰눈나들목의 그 섬, 카지노 섬, 그거 라스베가스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믿기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때 자막에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라스베가스에 모노레일 있잖아요. 모노레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모노레일 호텔들 사이로 모노레일이 있는데 지나갈 때 같이 볼까요? 열차가 지나가요. 기다리다 보면 레시피 먹으면서 안 해요. 모노레일 이거 생긴 거 똑같죠? 그걸 흰눈나들목에 있는 거랑 예 봤고요. 주차 브레이크 풀고 출발하겠습니다. 제 봉바르디에가 그 회사가 만든 회사가 캐나다인지 프랑스인지 아무튼 그런 회사에서 만든 모노레일이에요. 신호 그냥 무시하고요. 어차피 경찰 안 잡아요. 예, 아, 아트입니다. 정말 예술적인 게임이고 잘 만들었고 주유도 할수 있고 기름 넣죠. 이게 이 트럭이 기름통이 커서 오래 가긴 하는데 반 썼으니까 넣을게요. 도시나 시골이나 고속도로에 나오는 간판이요? 아메리카 트럭이요? 실제로 있는 거를 따라한 것들이에요. 그 패러디한 것들. 박지마. 어이구야. 이 자동차 라이센스만 딴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 간판 브랜드까지 다 따라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800m 들어가나요? 아마 맞을 거예요. 맞나? 맞나? 볼까요? 트럭 업그레이드? 하면 안 보이는구나. 트럭 정보가 있나? 어떻게 보는지 몰라. 관리자. 내 트럭 어딨지? 이건가? 어디 보자. 몰라요. 예, 그냥 운전할게요.
빠따나들목입니다. 기름이 1.5톤이면은 연비가 얼마 돼요? 여기서 몰면은 보통 그냥 잘 몰면은 2km 나오던데, 2.5km, 2km 나오던데. 리터당. 경찰차 박아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차가 고장만 날 뿐이에요. 왜냐면은 벌금 껐거든요. 시티즈 도시 한칸 만들 때 3시간씩 걸리던데 저는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그런 거안 재요. 그냥 그건 시티즈 도시 만들 때 확장하는 속도에 그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래 걸리는 편인데 한 칸을 채우는데 그거는 뭐 확장하고 계속 인구 늘리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은 뭐말 그대로 그 도로를 깔고 고밀도 주거구역 깔고 전기 넣고 수도 넣고 병원 짓고 경찰서 짓고 소방서 짓고 학교 짓고 쓰레기장 짓고 하면은 되거든요. 그거는 반복해서 막 확장할 수 있어요. 인구도 막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뭐 도시를 인구 몇 가지 키웠다. 이거는 저는 뭐 실력의 척도라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망하지 않고 도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기본적인 기초만 닦여 있으면은 그냥 인구가 얼마가 됐든 그냥 그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무제한 모드를 쓰지 않고 인구를 계속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시티즈를 더 재밌게 즐길 준비가 된 거야, 그때서야. 예. 수요도 뭐, 수요도 계속 올라오죠. 뭐, 멈추는 법이 없죠. 네, 안녕하세요. 뭐 아직 가는 중입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타코마 아직 가는 중입니다. 멀었어요. 출발한 지 페이지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요 지금. 근데 갈 길이 빨간색으로 이만큼 남았잖아요. 아마 이것만 하면 오늘 토요일 되겠는데 싶어요. 벌써 9시 25분인데. 잠시만요. 잠깐 마이크 좀 끌게요. 일시정지도 하고. 왜냐면은 전화가 왔거든요. 예, 전화가 끝났고요. 그냥 운전을 다시 할게요. 예. 수력발전소 어렵죠, 처음에. 근데 그 수력발전소가 무조건 성공하는 맵이 있어요, 기본 맵 중에. 기본 맵 중에 보시면은 열도라는 맵이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그냥 아이슬란드에 S 붙은 거. 열도 맵이 있는데 거기 타일을 좀 열다 보시면은 엄청 깊고 넓은 강이 있어요. 엄청 깊고 넓은 강이 있어요. 거기다가 수력발전소 댐을 지으면은 무조건 1600이 나와요. 최소 13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댐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실제 댐하고 비슷하게 뒤에
댐 뒤로 들어오는 물이 많아야 돼요. 많고 강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댐 뒤와 댐 앞에 높이차가 있어야지 수력 발전이 되겠죠? 그래야 물이 더 세게 흐르겠죠? 근데 물의 움직임이 마냥 현실적이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고급 시뮬레이션은 적용되지 않아요, 게임이. 산업 수요요. 산업 수요 늘리려면 산업 수요 늘리려면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세요. 주거 수요 상업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주거든 상업이든 산업이든 산업은 사무 구역이랑 같이 수요를 공유하지만은 어떤 수요를 올리고 싶으면은 다른 수요를 낮추면 돼요. 뭐냐? 다른 건물을 지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업 수요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주거 건물이랑 상업 건물을 지으면은 올라와요. 뭐가? 공장, 공업 수요가, 산업 수요가. 높이 렌, 높이, 물 높이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랜덤이기도 하고, 만들어야죠. 저기, 제가 만든 모드 소개 영상 중에 ELT 모드라고, 엑스트라 랜드스케이핑, 뭐야, 툴. 그 지형 무제한 모드. 지형 무제한 모드. 무장 편집 모드가 있어요. 그거 하시면은 뭐 토양이나 돈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지형을 편집할 수 있거든요. 뭐 구덩이를 만들면 만들고 산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언덕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또 물이 나오는 수원도 만들 수 있어요. 물이 뿜어져 나오는 수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높은 산에다가 높은 산 어디쯤에다가 수원을 설치를 하고, 그, 어떤 계곡 같은 거를, 이제 실제 지도를, 뭐 카카오맵이든 네이버 지도든 보고 참조를 하시고, 아니면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저는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없지만은 아마 유튜브에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댐 만드는 방법? 그럼 대충 그런 지형을 따라서 만든 다음에 그 앞에다가 댐 설치하고 그러면은 또 물이 흐르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겠죠. 네, 수원지가 가까울수록 발전량이 높아지죠. 왜냐하면은 수원지는 물을 만들어내고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어디로 흘려낸다는 거고 흘려낸다는 거는 그 물의 양도 많고 물의 세기도 수압도 세고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저는 수력발전소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예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그냥 예쁘게 만들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유지비가 비싸든 뭐 설치비가 비싸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뭐 전기를 얼마나 만들든 신경 쓰지 않고 예쁘게 그 도시나 자연환경 주변하고 어울리면 그냥 그걸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전기는 그걸로 만드나? 저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뭐 태양열 발전소도 있고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 기념비적 건물에 융합발전소도 있잖아요. 어,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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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오케이.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원자력 발전소는 그 방사능 걱정이 없죠. 불도저로 밀어도 건물을 꺼도 불이 나도 운석이 와서 박아도 지진이 나도 그냥 다른 건물들처럼 부서지고 끝이에요. 심시티랑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심시티는 그런 방사능 오염도 있어가지고 좀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었는데, 예. 맞아, 심시티에서는 화산도 있었는데, 심시티에서 화산을 선택하고 그 도시를 클릭하면은 거기서 산이 솟아나요. 마치 바다 가운데서 솟아나는 제주도처럼. 그리고 용암이 나와요. 실제로. 실제로? 그 게임에서 용암이 나와요. 용암이 나와서 도시로 흘러가서 도시를 불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하다가 시티즈 스카이라는 맨 처음에 이게 자연재해가 DLC고 확장팩이고 그렇다는 거는 이게 나오기 전에 어떻겠어요? 아, 그거 자연재해 좀 넣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성화를 했겠어요. 근데 화산을 안 넣어줬네. 그냥 화산 넣어주고 용암은 좀더 물보다 끈적끈적하게 해갖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화산이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심시티 미래 도시 핵융합.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기념비적 건물 중에 융합발전소가 핵융합발전소예요. 그거는 방사능, 그것도 역시 방사능은 원래 없고, 실제로도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 인류가 만들려고 하는 핵융합발전소는 그 터져도 방사능 그게 잘안 퍼지죠. 근데 시티즈의 건물은 너무 미래적으로 생겼고 약간 차르 같은 면도 있고, 근데 뭐 저는 그래픽에 대해서 시티즈 스카이는 그래픽에 대해서 막그 불만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냥 뭐 아니, 그렇게 많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래픽 정도야 뭐. 퀄리티가 높은 창작마당 에셋들도 많지만은 건물이든 차든 많지만은 그런 것들 용량이 엄청나잖아요. 자동차 하나당 막 4메가바이트 막더더 많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자동차 하나가 그런데 건물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용량이 그좀 고퀄리티의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제약들 때문에 퀄리티를 높게 내고 싶었어도 높게 내지 못한 게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고야 이거는 박아도 아 데미지를 적게 입는 예 그냥 뭔 얘기하다 말았지? 시티즈 그래픽. 예. 그래픽? 예, 그냥 뭐 저는 만족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더 얘기해봤자 그냥 그거고. 맞아요. 시티즈 대중교통 이용객 수 보면은 재밌죠. 저번에 그 지켜보기 영상 만든 것도 그거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재밌으니까. 사실 다 만들고 그냥 다 만든다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만 만들고
그냥 환승하는 모습, 어디 뭐 정류장에서 막 타고 내리는 모습, 그냥 그거 그냥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게 제일 재밌죠, 시티즌은. 또 시티즈 하면 또램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램 많을수록 좋고요. 저는 32GB요. 바이트고요. 보드나 SS는 그냥 거기 맞춰서 씁니다. 제가 모레나 들목에 보드랑 SS를 안 쓰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도시를 크게 만들면은 만들어도 도시 크게 만들어도 특히 저는 녹화 프로그램까지 같이 돌리다 보니까 좀 사양에 대한 압박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1,400km 남았네요. 지금까지 1,000km 왔나 봐요. 램이 2GB면은 핸드폰인가요? 램 용량?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졸음운전이 휘청거리는데 졸음운전이 아니라 그냥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채팅창을 보면서 또 하니까. 예. 예, 작업관리자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작업관리자는 키보드에 Ctrl Alt Delete 누르시면 그 작업관리자 여는 화면이 나오고요. 작업관리자 클릭하고 예, 성능 탭으로 가시고 성능에서 성능 맞나요? 램 예. 와,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른 대륙에서 또 트럭 모시는 분들 계시고 뭐 로건까지 가시고 2,500km 남으셨고 뭐 어느 분은 또 이제 호주에서 또 트럭 몰고 계시고 실제로 또 아이고야 빨간 불이네. 맞아요. 시티즈에서 만든 도시로 GTA5처럼 돌아다닐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돌아다녀도 건물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저그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 내부도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네모 박스잖아요, 그냥. 네, 도로공사 많이 하네요. 옛날에 심지어 3가 막 자기 건물 만들고 뭐 시청이면 뭐 시청 비슷한 거 만들고 또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시티즈를 맨 처음에 시작한 기계는 노트북이었어요. 램 4기가짜리. 그걸로 시티즈를 시작했어요. 뭐 그때는 뭐 DLC도 없었고, 뭐 출시가 안 됐으니까 DLC도 없었고, 뭐 모드나 에셋도 그렇게 안 썼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드랑 DLC도 많고, 그냥 무료 업데이트라는 것도 좀 많이 됐으니까 그때랑도 다르겠죠. 그좀 플레이할 수 있는 사양이 그때 인구가 3만 정도 되면은 렉이 걸리기 시작해서 6만 되면은 그냥 새 도시 해야 될 정도였어요. 램 4기가짜리 노트북 게임 램 4기가짜리 노트북으로 시티즈를 할 때요. 예, 뭐 충분히 저는 그냥 그 게임의 기능을 그막 여러 가지 눌러보고 또 환승력 지켜보고 그거 하는 정도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그 오랫동안 트럭만 몰고 있는데 어떻게 시청자 수가 유지가 되는 게 저도 참 신기하네요.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딱요 정도. 예, 안녕하세요. 아, 램이 2기 가면은 꺼지죠. 예, 그거는 윈도우 돌리기도 어렵지 않나요? 버거워하지 않나요? 예, 뭐 사람에 따라서 공항 만드는 것도 재밌고, 공항 만들어서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 기차역 보는 것도 재밌고, 버스 보는 것도 재밌고, 지하철역도 재밌고, 배 항구도 재밌고. 이제 도시건설 게임의 매력은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다 해볼 수 있는 거. 워낙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깊이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아, 비행기 노선 그 모드가 끝났어요? 새로운 모드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비슷한 모드 어떻게 찾아볼까요? 그렇구나. 안 된다고 했구나. 그러면은 뭐저 노선 만들어 놓고 그 노선에 그 동일한 항공사의 비행기만 떠다닐 수 있게 하면은 좀 괜찮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작동하는 모드가 새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왔으면은 별도로 그거는 굳이 라이브를 하지 않아도 금방 만들 수 있는 모드 소개 영상으로 찾으면은 좀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 예, 안녕하세요. 시티즈 같은 싱글 플레이 게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뭐 확장을 주로 하든 꾸미기를 주로 하든 그냥 대중교통 노선만 만들어 놓고 따라다니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마인크래프트처럼. 대신에 게임 또돈 주고 샀는데, 한 가지만 하면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게임을 샀는데, 한 가지만 하면 또좀 아까운 느낌이 드니까 이제 또 이런 그 바다나들모 영상 같은 기초적인 그런 것들 보시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맞아, 노우랑 DLC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무료 업데이트 나오고 나서는 그때 진짜 어지간한 모드는 다 먹통이 됐었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 MOM 모드 있잖아요. 지하철 모드, 메트로 오버홀 모드. 그 모드 만드신 분이 이번에 노우랑 DLC 만들러 여기 핀란드로 가신 걸로 가셨다가 아닌가 인터넷으로 그냥 했나? 하여튼 기술 지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콜로설 오더에. 그래서 이번에 무료 업데이트로 지상철이 나온 거예요. 지하철이 땅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니까 MOM 모드가 작동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영상도 만들었죠, 제가. 그건 좀 충격이었어요. 유저가 직접 게임 회사한테 가서 기술 지원까지 해주고.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생각에는 더 이상 DLC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시티즌은. 왜냐면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픽도 될수 있고, 인공지능도 될수 있고, 무엇보다 출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예, 다 나왔죠, 나올 만한 거. 만약에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하면은 DLC를 낼게 아니라, 뭐, 2를 만들거나 하겠죠. 아니면 여기서 손 털고 가거나, 끝내거나. 그러면은 이제 심시티 만들던 맥시스도 해체했고, 그냥 시티즈만이 도시건설 게임의 유일한 등대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겠죠. 맞아요. 심시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 그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라든지, 뭐, 경찰차, 탱크, 이런 거를 골라서 조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탱크를 타면은 막, 그, 포를 쏴서 건물들 부수고 그런 것도 됐거든요. 그런 거를 시티즈로 탈수 있었으면 참, 재밌는 거 많이 났을 텐데. 아마 병만 영상들도 많이 났을 텐데, 그런 걸 하면은. DLC가 비싸죠. 할인할 때또 비싼가요?
할인을 만약에 보통 스팀이 할인하면 다이렉트 게임즈도 할인을 하거든요. 그때 두 사이트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 중에 저렴한 거를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유틸리티 건물들. 근데 그런 거는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 팩으로 올라오겠죠.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만든다고 하면 그 메인 DLC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래픽이나 인공지능을 좀더 강화해서 후속작 2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 그러니까 이제 심시티가 미래 도시 확장팩을 냈으니까 시티즈도 미래 도시를 내야 한다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콜로서 로더는 심시티를 따라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따라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약간 심시티랑 다르게 넣은 것도 있고, 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도시 건설 게임인 이상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심시티를 최대한 따라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예. 네. 아쉬운 건 그거죠. 그래픽,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만약에 대대적으로 고치려고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게임을 다시 만드는 게더 빨라요. 이미 있는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아예 밑바닥부터 새로 개발하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후속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뭐 개발 콜로서 로더가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걸로. 아마 그 유통사라고 하는 패러독스 사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돈을 번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시티즈 스카라인이 유로파 유니버설리스나 뭐 그런 것보다 더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마지막에 본 통계로는 예, 한 유로파에 한 두세 배더 팔았다고 예, 알고 있거든요. 최근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멀티코어도 제대로 지냈으면 좋겠고. 제또 이제 그 라이젠을 쓰다 보니까 또 코어가 많잖아요. 아, 이거 시티즈 하다 보면은 이 코어 많은 거를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적이 좀 많아요. 서바이빙 맞어요? 안 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고, 어떻게 그 게임 썸네일 표지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게임들도 한번 해볼까? 일단은 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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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채팅창 보느라. 그럴 수도 있지. 트럭이 4%, 트레일러가 9%, 화물이 4%가 날라갔네요. 화물이 제일 중요한데. 화물이 돈인데. 뭐 방송하다가는 다 사고가 나죠. 혼자 집중해서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하고 옆에 채팅창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혼자 운전할 때 생방송 하면 안 돼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불법이기도 하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생방송 보는 것도 안 되고 핸드폰 조작하지 마시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멈춰서 조작을 하시고 출발하기 전에 네. 예, 이 도착할 지 10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10시간은 실제 10시간보다 많이 짧아요. 물론 실제 10시간보다 짧다는 것이고 이건 아마 현실 시간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네. 6배 빠른가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자율주행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함이 있게 하는 의미가 이 게임에서 자율주행이 나온다는 것도 있지.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에서. 그리고 10시간 30분에서 1시간이라고요? 적절하게 맞네요. 예, 적절하게 긴 시간이네요. 근데 어떻게 채팅 치시는 분들만 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시청자 수는 수십 명이 계시는데, 네, 뭐 그렇죠. 이 게임 하는데 뭐 계속 듣고만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10시 다 됐는데 지금 뭐 저녁 드시는 분은 없겠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으세요? 있으시고 시험 공부 중이시고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무시면은 좀 조금 슬픈데. 호주 9시요? 오후 9시인가요? 그쵸? 어차피 그 시간은 경도로 하니까. 시티즈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제 본인 하시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죠. 건축도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시티즈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이거는 저번에 옛날에 제가 올린 Q&A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시티즈를 대학에도 들어가기 전에 아마 중학교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심시티4를 재밌게 했었어요. 보통 게임 장르 재밌어 하는 거를 재밌는 게임 장르를 찾는 거, 본인한테 재밌는 거, 자기한테 맞는 게임 장르를 찾는 거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면은 다 완료가 되고 그후부터는 그 장르의 게임만 하지 않나요? 뭐 유튜버나 스트리머 같이 게임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뭐 제가 싫어도 여러 가지 게임을 하겠지만, 예, 어쨌든 저는 중학교 때 심시티를 접하고 그때부터 이런 혼자 하는 게임, 잔잔한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도시건설 게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연찮게 시티즈가 출시가 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이 출시가 됐으니까 사서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라디오 대신 듣고 계신 분들, 키보드로 운전하시나요? 키보드가 아니고요, 마우스로 운전하고 있어요. 물론 악셀이나 브레이크는 키보드로 하는데, W이랑 S키로, 이거 스티어링이랑 깜빡이, 뭐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마우스로 하고 있어요. 아, 왼쪽에 기차가 지나가고. 영상 들으면서 딴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가 말을 안 하면은 재미가 없겠네요. 말한. 근데 제가 스트리밍을 세 번째 하는데 계속 말하는 게 지금 사실상 1분의 공백도 없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이렇게 말했을 텐데, 야,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어제 녹화한 것만 해도 영상 한 5개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한 말이 많아서. 어떡해요? 지금까지 넣은 컨텐츠로 자르면은 5개 나올 것 같은데. 물이요? 물은 아까 마셨어요. 신호 위반했고요. 쌍라이트까지. 가로등이 없어, 동네는. 그쵸? 유로트럭은 풀영상도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시티즈, 어제 찍은 거, 모레나들목 7화라고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한게 별로 없어요. 신도시 동네 하나 만든 게 어찌 보면 다예요. 동네 만든 거는 이전에도 계속 했던 거고, 그게 신박한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시티즈로 스트리밍을 한게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시티즈 스트리밍이란 게 원래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과적 조금, 이게 제가 차가 상태가 안 좋아서 경고가 떴는데 다음부턴 주의하래요. 맞아요. 유로트럭은 이 과적 단속이 없어요. 근데 아메리카 트럭에는 과적 단속이 있어요. 아, 생겼나? 유로트럭에도? 아메리카 트럭 나오고 나서? 유로트럭 안한 지가 좀 돼가지고. 아. 예, 아메리카 트럭이고요. 지금 프로판 가스를 18톤짜리를 싣고, 여기 페이지 시에서부터, 벌써 여기까지 왔네. 여기 워싱턴 주에 타코마 시까지 운행 중입니다. 예, 목소리는 좋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소리는 그냥 다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다 자기 목소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인식도 그 구글 이든 그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그 목소리 인식해서 막혀그 잠금해제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다 자기 목소리가 있는 거고, 뭐 좋은 목소리가. 근데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안 좋은 목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과적 단속은 유로트럭 DLC는 있어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또 여유롭게 또 이렇게 방송도 켰고. 어, 국도겠죠, 이거는?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물어보신. 이게 국도죠. 이 표시가 이렇게 생긴 게. 고속도로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고속도로고. 맞죠? 그 제가 말하지 이걸 말할 때가 올지는 언젠가는 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단한 번도 하와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거시에요만 썼는데, 이 거시에요도 운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자막도 그 본인들이 왜곡해서 들은 거를 갖다가 예. 근데 그거를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뭐 영상 재밌게 보면 되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더 재미있을 테니까 별말 안 했어요. 넘어가겠다. 하와와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일본식으로 여고생들이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일본에 그게 실제로 그러지 않을걸요? 그 아마 그 어떤 뭐 밈이나 그런 걸 텐데. 안녕하세요. 어때, 시간이 지날수록 시청자 수가 더 많아지는 느낌이 있네요. 유지가 되는 건가? 아, 진짜 마음이 편해. 이런 그 아메리카 트럭 같은 단조로운 게임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또 봐주시고 하니까. 예. 근데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채팅을 쳐줘야 제가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전업으로 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그냥 취미로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뭐 지금도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시티지가 재밌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도 그거예요. 그 정말 시티지를 이 병맛 영상이든 어떤 영상이든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보고 유입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시티즈 스카이라는 게임에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 경찰차 추월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광란의 질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경찰차 보은 앞에서 경찰차를 추월했는데, 중앙선 넘어서 추월했는데, 지금 이게 광란의 질주예요, 지금. 네, 휘청휘청하고. 광란이죠? 이 정도면? 예. 예, 네, 하여튼, 우리나라 유튜브를 보면은, 아, 우리나라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나라 시티즈 유튜브를 보면은, 더구나 제가 시작했을 때는, 글쎄요, 초보자들 눈에서 초보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말고. 왜냐면은 저는 그 시티즈 유튜브 모르겠네요. 지금 제뭘말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맞아요. 재밌는 영상 만드시고 다들 그 창의력 넘치시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이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할때그딱 초심으로 마음먹은 게 있어요. 이 사람 그냥 이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모르거나 맨 처음 시작한 사람들 아니면은 하고 있는데 아이고 게임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고 못 해먹겠다 하는 분들을 시티즈 스카이라인 질겜러가 될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 그게 좀 초심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 초심을 생각은 하고 있고, 뭐 계속 예. 유로트럭 아니고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고요. 예, 미국입니다. 쉬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계속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듣는 것도 듣는 거고 이따가 녹화한 거 제가 또 들어보면 이거 말이 두서가 없어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 말고 끊어버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채팅창 보면 또 반응하다 보면은 얘기 또 끊기고. 근데 다른 방송들 보면은 다들 얘기 다 이어서 잘 하던데 나는 왜 기억이 안 나고 그러는지. 예. 예, 안녕하세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유튜브는 유튜버나 스트리머는 미성년자일 때 시작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해요. 권장을 드려요. 컨트롤러 마우스 쓰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왜 미성년자일 때 그런 방송이나 영상 만드는 거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냐면은
많이 실망할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시작하면 어른들도 많이 실망해요. 하고 나서 이거 시작하고 나서 이런 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목적이 돈을 버는 거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해요. 왜 운전하면서 가는 거냐고요? 운전 안 하면 못 가니까요. 예. 일하는 게, 예, 일하는 게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는 모든 거를 본인이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책임도 자기가 다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많은 분들이 클래식 음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만약에 영상에 넣었을 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해요. 너무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시골이 아니라 도시네. 예. 이런 나들목도 보고. 예,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시작해서 뭐 편집, 영상 편집하는 거, 녹화하는 거, 뭐 컨텐츠 만드는 거, 영상 하나 만드는데 정말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나이가 어릴 때는 다른 거 하면서 놀기도 바쁜 나이예요. 게임을 그냥 하세요. 게임하고 게임을 즐기고 뭐 온라인 게임이면 레벨업을 하고 뭐 사냥을 하고 싱글 플레이 게임이면 뭐 도시를 여러 번 만들다 했다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는 것처럼 트럭 막 몰고 이것만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지금은 밖에 나가긴 좀 그렇지만은 뭐 밖에 나가서 놀고 하기에도 바쁜 나이에요. 그 시간을 영상 편집으로 보내지 마세요. 영상 편집과 업로드로 보내지 마세요. 정말 다 왔네요. 215km면은 진짜 금방 다 왔어요. 한 30, 20분? 30분이면은 도착할 것 같은데. 다 도착하면 시티즈 할까요? 잠깐. 예, 안녕하세요. 예, 인터체인지 나들목 멋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모양의 나들목도 있구나를 여기서 배워서 시티즈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도시랑 도시 사이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놔도 풍경이 예쁠 수가 있구나를 깨닫고, 이런 풀 심는 거 하나, 풀 하나 심는 거, 나무 하나 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런 게임을 하면은. 예. 얘가 어딘가요? 샌프란시스코인가? 뭐, 금문교 같은 게 보이지? 아닌가? 그냥 다리구나. 예, 그냥 다리고요. 좀 예쁘게 생겼네요. 여기는 다리가 좀 약간 크고 녹색이고 약간 트러스 구조고. 예, 약간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한강 건널 때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경하고 도로 보는 게임인데 이거를 시티즈 스카이라인에 적용할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유로트럭 운행 끝나신 것도 축하드리고. 심시티 4가 참 재밌긴 했는데 지금 저는 지금은 아닌가? 지금도 심시티 4가 더 재밌을라나 하는? 원래 시티즈가 더 재밌을 거라고 재밌게 느껴진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타이밍에 심시티 4를 해도 아 근데 지금 심시티 4를 정품을 구할 수가 있나요? 요새? 스팀에서 파나? 아니면 오리진에서 파나? 팔아요? 예. 만약에 심시티 4가 정품으로 플레이가 되면은 그거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도 되겠다. 근데 그것도 적응하고 하려면 또 오래 걸릴 텐데. 아, 스팀에 팔아요? 스팀에 판다. 미스티4. 가끔 라이브로 해볼만 할것 같네요. 추억 여행. 예. 디럭스 에디션. 네. 시티즈도 디럭스로 샀는데 심시티도 디럭스로 사야죠. 네, 여기 잠깐 자동차 수리하고 기름 넣으러 왔습니다. 서비스 수리 깨끗하게 수리가 됐고, 야 출발할 때쯤에 아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거의 바닥을 드러내네요. 거의 주유소가 저쪽이네. 기름 얼마나 들어간지 보세요. 오른쪽 밑에 경유가 리터당 88센트예요. 851리터를 넣었어요. 754달러를 냈고요. 걸리네. 오른쪽으로 빼고. 주유소인데 주유소에서 프로판 가스 터지면 안 되는데. 프로판 18톤 터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거안 터져요.
불안 나요. 아, 수리는 그 트럭만 받기 때문에 그뭐 짐칸 그거 한 거는 수리를 못 받아요.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돼요. 고장 나면 고장 나는 대로. 와, 와, 넘어갈 뻔했다. 차 이거 스프링 다 나갔다. 그런데 다 나갔다고 말했는데 0% 데미지 0% 어떠한 데미지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다. 85km 남았네요. 트럭 얼마짜리냐고요? 모르겠어요. 비쌌던 것 같은데. 4억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이런 다리가 그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어요. 제 강원도 쯤에.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 비슷하다 생각 들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는 아니겠지요. 스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생긴 것들. 아니 뭐 건축 기술은 뭐 어디나 효율적이고 싼거 쓰면 좋은 거니까 안전하고. 예, 안녕하세요. 예,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 미국 트럭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아, 타코마 보이죠? 내비게이션에 도착했어야지. 속도를 줄이고 올라갈게요. 주행 시간이 여기 아니네. 실수. 이렇게 탁 트인 평야에서 라디오 듣고 가면은 참 분위기 좋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저작권 정책상 라디오를 틀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야, 여긴데? 뭐지? 여기다 세우라고?
예, 아메리카 트럭이 좀더 운전하기가 편해요. 좋게 말하면 편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안 좋게 말하면은 심심한 거고. 그냥 가야겠다. 만족한대요, 얘도. 그 화물 주인도. 근데 좀 부서져 가지고 돈을 좀덜 받네요. 자, 빠따나 대목에 그 화물 운송 끝났습니다. 시티 잡은 할까요?